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분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척추라고 하면 흔히 우리 몸의 중심인 건강의 대들보라고 합니다. 이 노후에 잘 건강하고 재밌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척추관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흔히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이 수술로만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이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척추, 이 관절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쑤시고 좀 치료를 받아볼까 계획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는 이 저희 화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정도현 부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척추관절 질환이다라고 하면 보통 환자들이 겨울이 되면 더 아프다, 추워지면 아프다라는 좀 어떤 좀 인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들어보니까 여름에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네. 어디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관절은 온도, 습도, 그리고 이제 기압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온도가 낮을수록 또 습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기압이 낮을수록 더 환자가 아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름에는 이제 습도가 높고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고통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이제 장마철이 되면 네. 우리 척추 관절 질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더 어려운 계절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 안 좋다. 근데 그 또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그 에어컨 트는 것도 척추 건강에 좀 안 좋나요? 그렇죠. 에어컨의 찬바람이 우리 관절이 이제 닿게 되면 근육들이 경직이 일어나고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 관절 통증에 나쁜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그 추운 것은 또 에어컨이 조금 대체를 해서 고통스럽고 네. 그리고 또 습도가 높아져서 또 고통스럽고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올 여름에는 정말 그 폭염과 폭우가 함께 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척추 관절이 내가 좀 무리가 된다, 좀 어느 정도 좀 아픔이 좀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절 질환 맞춤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살펴드릴 텐데 방송을 보시면서 이 프롤로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 02-3772-9433, 3772-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일어났더니 내가 전화하기는 조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부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척추 관절 질환이라고 하면 뭐 크게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도 있을 거고 이 마디마디 관절들도 있을 텐데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척추 관절 질환 역시 타 질환처럼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척추관절 질환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나쁜 자세 이런 것에 의해서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관절 질환으로 통증이 생기시면은 무조건 뭐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없나 또 자세는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가 점검을 하셔서 자기 생활의 그 자세나 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호전이 없으면 네. 그때 인근 병원에 찾아가셔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내 생활 속에서 자세나 습관이 잘못된 부분은 어디 있는가 좀 돌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척추 관절 질환이 발생했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보통 이제 주위의 어르신들이 좀 들어보면 그거는 뭐 다 수술해야 낫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오히려 병원을 조금 멀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도 이제 좀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 들어볼까요? 척추 관절 질환은 아주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 치료법으로 모든 병들을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는 우선 휴식을 취하시고요. 먼저 자가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제가 없었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시고요. 다양한 보존적 요법들이 있는데요. 네. 프로를 치료해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보존적 치료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술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수술의 다양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예후와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척추관절 질환일 뭐 비롯해서 모든 사실 뭐 질환들이 그렇겠죠.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로 치료란 어떤 치료법인가요? 프로로 치료는 증식 용액을 우리 몸에 주사해서 우리 몸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낫는 힘을 깨워주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로 치료를 설명할 때 이제 역사가 좀 있는데요. 네. 이 역사는 이제 로마나 이집트 시대부터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프로로 치료는 1930년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 키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네. 필라델피아에 계셨는데 그분은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외과 의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가다가 본인의 엄지 손가락을 이제 크게 다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지만 골절이나 뼈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 의사를 포기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그 탈장에 관한 경화 요법에 사용하는 그 토론하는 모임에 나가서 네. 거기서 중요한 이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 경화 주사가 네. 흉터 조직을 만들어서 탈장 조직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본인이 직접 그 주사를 자기 손가락에 놓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다시 외과 의사로 복귀를 하고 1937년 필라델피아 전골의학회에 그 사실을 이제 발표합니다. 한편 그때쯤 오하이오에는 프로로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조지 해켓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코넬대를 졸업하고 장애에 대한 이제 업무를 종사를 하시다가 네. 치료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환자분들이 치료를 마쳤는데 아파하나? 뼈는 이상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장애 후에 아픈 문제들은 X로 보이는 뼈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대나 힘줄 같은 연부 조직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분도 이제 역시 그 탈장에 쓰이는 경화요법에 주목하게 됩니다. 해킷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그 열정을 가진 의학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한 결과들과 또 토끼를 이용한 동물 실험 등을 종합을 해서 1956년 우리 프로치료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네. 책을 발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네. 이제 프로로 치료가 얼마 되지 않은 치료법이 아니라 1930년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저명하신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실제로 이제 좀 증명이 된 치료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번 좀 말씀을 앞서서 해주신 게 그 증식용액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조금 볼까요? 네. 증식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주사를 해서 우리 몸을 낫게, 우리 몸의 그 낫는 힘을 일깨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프로로 치료죠. 프로로 치료는 진통제를 이용한다거나 뭐 스테로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식제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낫는 힘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증식용액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증식용액은 이제 그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자극제이고 둘은
화학적 유인 물질이고 마지막으로 삼투압차 유발 물질이 있는데요. 자극제의 대표적인 것은 P2G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소 마취제와 1대1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소듐 모르에이트는 굉장히 강한 물질이어서 0.5% 농도로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고 삼투압차 유발 물질로서 많이 쓰이는 것이 고농도 덕스트로스인데요. 이거는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증식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척추나 이제 관절 부위에 이 프롤로의 증식 용액을 투여를 해서 나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증식 용액을 그러면은 투여를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뭐 설명과 좀 사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제 근골격계가 손상을 받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손상된 인대나 힘줄에 이 증식 용액을 투여를 하면 염증 물질이 나오는 것부터 회복된 조직이 이제 재형성되는 데까지 약 6개월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6개월 동안 염증기, 증식기, 재형성기를 순차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 염증기는 손상된 세포에서 방출된 염증 물질이 조절을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세포에서는 헤파린이나 히스타민이 나오고 형질 세포에서는 브래드킨이나 서브스탄스 P가 나오고 또 혈소판은 세로토닌, 프로스타글란딘 그리고 성장인자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다음 이제 초록색으로 네네. 된 저 사진은? 이거는 이제 혈소판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증식 용액을 투여하면 특별히 혈소판과 성장인자들이 그 뒤로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네. 혈소판은 혈액을 이루는 세포 중에 하나이지만 혈액에 응고할 때 사용하는 세포죠. 각종 성장인자들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인자를 건드리면서 몸을 좀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성장인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치 구조신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구조신호를 보고 몸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세포들이 몰려오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조직을 생성하고 고장난 부위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장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것이 혈소판이 포함된 혈병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로 분화가 돼서 그 치유 과정이 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사진은 좀 골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허리를 이용해서 이 프로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릴 수도 있어 보면 이제 허리와 관련된 환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선생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네. 제 뼈가 뭐 휘어졌다는데요. 네. 뭐 또는 MRI를 찍어보니까 뭐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 또는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모양과 영상 사이에 달라져 있는 점을 지적을 해서 그 점을 병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허리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로 보이는 뼈, 또 MRI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크나 신경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리는 뼈, 디스크, 신경 외에도 관절과 인대, 근육과 힘줄과 같은 추가적인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프로 치료는 그런 것들, 눈으로 보이는, 영상으로 보이는 것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개선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통증을 차지하는 그 뼈뿐만 아니라 뭐 연골이나 힘줄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통틀어서 조금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척추 관절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프롤로 치료법,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 전에 지금 뭐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허리 뻐근하고 좀 아프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나의 좀 척추 관절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까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담아서 전화를 주고 계셔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떻게 좀 도움 드릴 수 있는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60대 가거든요. 아, 이제 60대 되시고 어떤 예. 증상이 좀 있으세요? 저는 요새 어깨가 많이 아파서 네. 예, 병원 다니고 했었는데 어깨 관절염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그 주사를 맞았거든요. 네. 그 주사 맞고 좋아지긴 했는데 그게 요즘에 뭐 플러로 치료라 그러는데 그거 하고 스테로이드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맞은 게 스테로이드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 이제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이 주사가 기존에 맞으신 뭐 주사와 어떤 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이제 네. 관절염에도 우선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프롤로 치료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원장님? 네, 뭐 60대 여성이시군요. 어깨가 아프셔서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사 맞으신 그 주사가 사실 이제 무슨 주사인지 제가 알기에는 좀 어렵지만 혹시 진통제였는지 또는 스테로이드였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뭐 어떤 주사를 맞더라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 치료는 그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에 붙어 있는 힘줄들 그리고 그 인대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깨 관절을 총체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것의 결과로서 통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맞아서 뭐 효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증상이 개선되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죠.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프로 치료를 하시는 병원에 찾아가셔서 담당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주사는 뭐 몇 회 맞는 거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주사는 이제 이 주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사를 맞으시면은 맞자마자 처음에는 염증기가 좀 며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식기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대략 4 내지 6주 간격, 한 달이죠. 그 간격으로 맞으시는 예. 것이죠. 그러면 횟수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좀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거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력한 소염제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깔아 앉혀서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주사와는 프롤로 치료가 지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 소염제냐 아니면은 나의 몸을 조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좀 주기적인 치료냐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전화상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좀 이제 유의를 부탁드리고 권유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설정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프롤로 치료가 이제 주사로 약물을 투여를 하는 건데 주사를 어느 부위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득점을 하기 위해서 바스켓을 향해서 공을 여러 번 많이 던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이 바스켓 속으로 정확히 들어가는 것처럼 프로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치료의 타겟은 손상된 인대나 힙줄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정확히 주사되어야지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부위에 프롤로 주사를 시술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원장님께 이제 실제로 프롤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례를 지금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59세 남성이셨고 목 디스크와 목 후종 인대 골화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목 수술은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선 허리 먼저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받으셨고 생명이 위험하고 건강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하시고 있는 사업은 모두 정리를 하고 쉬라고 하는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더 심한 목 수술은 나을 가능성이 없고 수술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허리 협착증 먼저 수술을 하라고 하는 근데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프롤로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라는 사연인데 뭐 목과 허리가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목은 너무 위험하고 하는 일도 관둬야 하고 허리는 또 수술을 해야 하고 하면은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런 진단을 받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좀 실제로 치료가 좀 됐을까요? 네, 59세 된 남자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목에 디스크, 후종인대 골화증, 그리고 협착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후유까지 겹쳐 있었던 기저진에 있었던 분이시죠. 따라서 수술의 위험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MRI를 보면 척추가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형으로 봐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 있어서 환자가 말씀하시는 환자의 절망감 또 인생이 끝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와 상의하고 설명하고 특히 프로치료의 기전과 원리 그리고 예후들을 설명을 하면서 4 내지 6주 간격으로 프로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함에 따라서 그렇게 아프던 목도 편해지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팔로 내려오던 그 저림 현상도 많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끝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네. 프로 치료 전에는 목이 뻣뻣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치료 후에 목의 그 전망각이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부드러지셨고요. 다음. MRI 사진도 있네요. 네. 다음 MRI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나오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우선은 이제 목이 약간 커브가 생기면서 엑스레이 상에서 조금 편해진 느낌이 지금 들고 MRI 사진 상에서도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MRI 상에서도 척추관에 신경이 눌렸던 것들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우리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59세 남성분이 지금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고 목 같은 경우는 뭐 수술도 불가능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프로로 치료로 지금 좋아졌다는 사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효과를 보려고 하면 이분은 프로로 치료를 뭐 얼마의 간격으로 얼마나 조금 받으셨던 건지 좀 궁금한데 평균적으로 뭐 치료 뭐 사례나 뭐 이런 뭐 시술 기간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예. 프로로 치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사를 맞고 나면은 첫 며칠간의 염증기 그리고 네. 이어지는 한 달간의 증식기 그 다음에 6개월간의 이제 재형성기가 있기 때문에 프로로 치료는 4 내지 6주 간격 다시 말해서 한 달 간격으로 맞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는 특별한 무슨 조치는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사를 몇 번 맞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네네. 환자마다 병도 다르고 같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다르고 뭐 주사가 들어가서 개인들이 가지는 그런 반응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몇 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몇 번이라고 그 원하실 경우는 평균 3 내지 5회를 한번 맞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일 이전에도 끝날 수가 있고 5일을 지나서도 치료가 좀 계속될 수는 있는 것이죠. 앞서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의 사례는 보통 몇 회 정도 그분은 한 받으셨어요? 5회 정도 맞으셨던 걸로 예, 기억이 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 사례와 함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환자들만의 뭐 상태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치료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앞서서는 이제 목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는 어깨 통증으로 고민이었던 환자 사례인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59세 남성분, 똑같이 이제 50대 남성분이신데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하라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수영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프로로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하는 이제 분의 사례였어요.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는데 그 부분에도 프로로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59세 양측 어깨를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 사진은 이제 수술은 하셨고 프로 치료 하기 전에 오른쪽 어깨 사진인데요. 이분은 오른쪽 어깨는 한 20년 전부터 아프셨고 왼쪽 어깨는 1년 전부터 아프신 분인데 오른쪽 어깨는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영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양측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팔을 올리기도 힘들어하셨고 열중 쉬어도 힘들고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밤에는 더 아파져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까 양측 오른쪽 어깨에 수술했던 부분이 다시 파열이 일어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깨의 회전 근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통과 팔을 연결하는 네 개의 근육을 우리가 지칭합니다. 즉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어깨의 회전 근개는 어깨의 여타 근육에 비해서 쓰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적에는 다쳐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후에는 외상 없이도 자연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회전근이 파열이 되면은 그 파열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한 3 내지 6개월간의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를 해봅니다. 거기서도 되지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젊은 연령에서 심한 외상을 받았는데 현재 어깨 기능이 갑자기 막 많이 악화된다 이럴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저기 수술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 수술은 또 파열된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일봉합, 이중봉합, 브릿지 이중봉합 같은 봉합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봉합을 하고 나서 재파열이 되는 빈도는 발표자마다 조금 다르게 보고하고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 40%까지도 우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꽤 높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심해서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팔이 올라가지 않으신 분들은 네. 요즘에 역행성 인공관절 치원술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분의 지금 MRI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파열됐을 때 모습인가요? 치료 전? 이것은 이제 좌측 어깨의 네. MRI 사진입니다. 네. 우측 어깨를 수술하시고 재파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좌측 어깨만큼은 본인은 절대 수술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측의 우측 어깨를 모두 다 프로치를 시작했습니다. 치료하시고 나서 이분 역시 점점 호전이 되셔서 거의 일상으로 회복한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왼쪽이 재파열된 사례였고 네. 다음 사진은 이제 우측의 이제 어깨네요. 그렇습니다. 프로치료를 마치고 나서 우측 어깨의 회전근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좌측 치료 전과 우측 치료 후에 비교를 해봤을 때 MRI 영상으로도 많이 호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과 어깨의 그 프롤러 치료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제 목이랑 어깨 말고 디스크가 있는데 아니면 요즘에 뭐 무릎이 아프던데 뭐 팔목이나 뭐 발목이나 뭐 이런 다른 관절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프롤러 치료가 뭐 그런 관절들까지도 전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 프롤러치료의 원리는 결국 척추와 관절에 모두 동일하게 이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부위를 치료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병명으로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몇 가지를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머리의 측두골과 아래 하악을 연결하는 턱관절입니다. 턱관절은 다쳤거나 또는 부종교합이 있거나 밤중에 주무실 때 이갈기 같은 나쁜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턱관절 장애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방치하면 턱 인대가 손상이 되고 턱의 연골판이 파열이 되고 턱관절이 유착되거나 관절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거나 닫을 때 아프시거나 또는 음식을 씹거나 입을 꽉 담을 때 통증이 오시거나 또는 3회 연속 침을 삼키기가 좀 어렵다 이럴 때는 턱관절 증후군을 의심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네. 다음은 척추입니다. 척추는 우리가 목, 등, 허리에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는 그 추간판에 다양한 병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또 척추의 협착증, 전이증, 퇴행성 척추, 그리고 수술에 실패한 경우, 또 척추가 불안정해서 아픈 요통,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치료의 대상이 되고요. 다음은 상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질환이지만 다 커버가 가능하고 또 이어서 이제 어깨와 뭐 팔꿈치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네요. 예. 정말 많은 관절이 우리 몸에 있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네.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 방금 말씀드린 회전근개 손상, 또 팔을 들어 올릴 때 뼈끼리 충돌해서 아프는 충돌 증후군, 사케와 건염, 견모세모 관절염, 팔꿈치는 우리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다거나 과도한 이제 가사노동으로 자주 오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요성한 관절통, 퇴행성 관절염 등 손목에도 수후관절 인대 손상, 척추 충돌 증후군,
TFCC의 손상, 손가락의 관절염들 이런 것들도 풀어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고관절, 무릎관절, 또 뭐 발가락까지 나와 있네요. 네, 고관절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많이 있죠.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무릎관절에 아주 많은 퇴행성 관절염들, 연골판의 병변들, 그리고 만성 불안정 관절, 슬개도 동통 증후군, 팔목의 퇴행성 관절염,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 관절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땅을 딛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적저근막염, 전골상부 통증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네. 이런 것들이 프로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프로로 치료의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 뭐 보니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 모든 질환들을 지금 치료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고관절만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목만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따로따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주사를 한꺼번에 좀 한 번에 좀 치료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한 번에 주사로 치료과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젊었을 적에는 건강했던 몸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이 아프면 한 번에 치료할 수 없죠?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대답 드립니다. 앞으로 치료가 여러 곳이 아프시거나 또 여건이 되시면 여러 부위를 한 번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안 좋다거나 또 문제가 있으시면 아픈 여러 곳을 나누어서 치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몸의 지금 현재 상태가 건강해야지만 이 프로로 치료를 여러 군데 이제 동시에 좀 시술을 할 수 있다. 개개인마다 이제 좀 다 다른 상황이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가 이제 사례와 함께 어떻게 좀 프로로 치료로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쭉 짚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로 치료라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저희가 척추 관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금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뭐 족저근막염이라든가 목 디스크라든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누구나 한 번쯤은 조금 내가 겪어봤을 만한 척추관절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신다면 그냥 두고 참지 말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 또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아플 수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을 좀 해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부원장님께 직접 좀 상담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례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는 좀 가장 좀 대중적인 통증이 아닐까 싶어요. 디스크 협착증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허리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69세 남성분이십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우울증이 생기셨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2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고 계속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가 당기면서 아팠습니다. 엉치도 자주 빠지는 느낌이 들고 감각이 떨어지고 발에 쥐가 자주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힘들고 사타구니도 자주 아픕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심한 허리 협착증도 프로로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 참 이렇게 20년 전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 좀 많으시죠. 네. 이분은 좀 어떻게 좀 치료를 하셨을까요? 이제 69세 허리 협착증을 앓으시는 남자 환자십니다. 이분은 허리도 아프시고 엉치도 아프시지만 좌측 다리가 당기고 거기에 감각까지 이제 둔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죠. 치료 전에 이제 허리 MRI를 보시면 척추 관을 타고 내려오는 신경들이 여러 곳에서 압박되어 있는 소견들을 보입니다. 다음 네, MRI를 이제 횡으로 봐도 척추 관에서 추간공으로 빠져나오는 곳에서도 신경이 많이 눌려 있고요. 다음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다시 횡으로 봐도 추간공 부위에서 다발성 협착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수술하시고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분이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허리가 아프시면 수술을 할까
아니면 비수술 해볼까 고민들이 많으시죠. 물론 수술할까 비수술할까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야 될 만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일반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허리의 치료는 비수술이 원칙이다. 그거 하나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수술의 기본적인 적응증은 극심한 통증으로 우리가 비수술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경이 마비가 됐는데 그 진행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권합니다. 더군다나 하지로 심한 통증과 함께 항문추의 감각이 없어지고 또 소대변의 이상까지 초래하는 마비 증후군이 있을 때는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통증과 함께 하지 신경에 증상이 있었었죠. 우리가 이제 7월 후에 신경 마비의 예후는 단일 신경 마비와 복합 신경 마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켈루스의 후향적 연구를 보면 수술한 그룹과 비수술한 그룹 사이에 신경 마비 회복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외부의 전향적 연구에서도 수술 그룹과 비수술 그룹 사이에 단일 신경 마비의 회복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례도 프로치료를 함에 따라서 통증과 신경 마비가 모두 개선이 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도 그 이후에 통증이 좀 지속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였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사실 뭐 운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도 있고 이 척추 관절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비교적 좀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좀 일반적으로는 좀 퇴행성 질환으로 많이 좀 보잖아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그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프로로 치료 뭐 부담 없이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로 치료는 이제 수술이 아니기에 치료 시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지요. 따라서 고령자들도 가능하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더군다나 프로로 치료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임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고 재생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도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로 치료 내가 한번 받아볼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시술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은 환자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좀 어떤 거 있을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학적 정의로는 조직 손상과 관련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불유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척추관절 질환으로 아프신 분들에게 통증은 아주 진절이 날 그런 단어이지만 통증이라고 하는 것, 특히 급성 통증은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몸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아주 이로운 반응인 것이죠. 염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생체 반응이죠. 혈관이나 면역세포 그리고 염증 매개물들이 관여하는 보호 반응이죠.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기 때문에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매우 고맙고 감사한 반응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는 치유 대신 힐링이라는 영어 단어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의학적 체계 내에서의 치유라는 것은 손상된 조직이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치유는 다시 재생과 회복으로 나누어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재생이라는 것은 손상되거나 파괴된 조직이 원래의 조직으로 낫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회복은 원래의 조직으로 낫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된 부위가 복귀되고 본연의 기능이 가능하게 된다. 네. 그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몸이 회복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 단계별로 조금 알아두면은 더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짚어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치료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이 아프셨던 환자분이셨는데 한번 어떤 사례인지 살펴볼까요? 네, 5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정형외과를 갔더니 연골이 찢어진 것은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 아프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라라고 이제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방송에서 프롤로 치료에 대해 들었는데 이 무릎 연골 찢어진 것을 회복하는데도 프롤로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듣기로 연골이 찢어진 것은 약간 제거를 하는 식으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연골 찢어진 때도 프롤로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58세 여성 환자의 타병원 MRI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MRI에서요, 건강한 연골판은 저렇게 검은색 삼각형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저 검은색 삼각형 내에 하얀 선이 보이죠. 연골판이 퇴행 내지는 파열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각도를 좀 달리해서 봐도 여전히 저 하얀 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어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제 연골이 찢어졌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골이 찢어졌다. 연골과 연골판은 흔히 혼동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뼈의 상부와 뼈의 하부의 관절면을 이렇게 덮고 있는 초자 연골이어서 네. 이것은 찢어질 수는 없고 닳아지는 것이고요. 연골판은 그 상부 연골과 하부 연골 사이에 끼어 있는 방석 같은 역할을 하는 섬유 연골이기 때문에 닳아지는 것보다는 이제 찢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골이 아니라 연골판이 찢어지신 네, 거네요. 그렇죠. 연골이 아니라 연골판이 찢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연골판은 우리 몸에서 관절을 안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걷거나 뛸 때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분산시켜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이제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서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꿰매주는 봉합수술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 연골판은 구조적으로 내측 3분의 2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합술이 불가능한 거고 봉합술은 가장자리에만 가능한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해서 우리가 이제 절제술,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 절제술도 우리가 잘라내야 될 부분을 봐서 그것을 부분절제술, 아전절제술, 전절제술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전절제술을 하고 나서도 관절이 계속 붓거나 아프면 연골판 이식술을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월 연골판을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파열된 형태가 양호하면 프로로 치료 등 여러 보존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관절염이 심하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반월 연골판만 손대는 수술을 했을 경우 오히려 무릎 기능 악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프로로 치료나 인공관절 치환술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제 프로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뭐 그냥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뭐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회사원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내가 일터로 얼마 만에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치료를 받고 나서 우선은 좀 주의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치료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죠. 프로로 치료는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실 만한 상태에서는 가능하죠. 회사 출근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출근하셔도 되고 네. 직장인들 출근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주사를 맞고 며칠간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사를 맞고 나면은 염증기 때문에 그 증식 용액의 자극에 의해서 며칠간 아플 수가 있는데 그 이 아픔은
되게 며칠이자면 자연 소실이 되는 것이고 프루로 치료의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많이 아프시면 타이레놀 같은 것을 며칠 드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제 염증기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짚어주셨고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술들의 좀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알아둬야 되잖아요. 네. 어떤 부작용이 혹시 발생할 수 있나요? 치료 프루로 치료의 부작용은 이제 거의 없지만 이건 역시 이제 주사를 통해서 하는 침습 행위이기 때문에 네. 주사 후에 일시적인 부종이나 멍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신경 손상이나 감염이 발생할 수는 있죠. 초기 발견해서 바르게 대처하면은 별다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부작용이 뭐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부종이라든가 멍이라든가 뭐 염증 감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척추 관절 질환의 맞춤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화면으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척추관절 질환 맞춤 치료법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이나 자세 교정 등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수술은 장단점 그리고 또 위험 부담까지 고려를 하셔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만이 아니라 이 보존적 치료라고 보는 프루로 치료가 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절 치료의 맞춤 방법, 또 프루로 치료에 대해서 정도연 부원장과 함께 지금 좀 설명을 좀 나누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프루로 치료 한번 받아볼까라든지 내 척추관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단에 고지가 되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시간인데 또 문자로 상담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2983번님의 문자입니다. 오래전에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친 후로 통증 주사 치료를 받아서 회복을 했는데 1년 전에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뭐 이번에는 물리치료나 통증 주사로도 회복이 되지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좀 다치셨고 그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효과가 없다.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네. 왜 또 다쳤는데 이제는 효과가 없을까요? 허리 통증은 우리 상기도형과 함께 직장인의 출근이나 학생들의 그 결석을 이루는 아주 흔한 요인이죠. 대개는 이제 한 2, 3주 지나면은 자연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분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네. 1년 가까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만성 통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무리가 되는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정보여서 이제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면 허리 강화 운동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신다면 이제 인근 병원에 가셔서 프루로 치료와 같은 보존적 요법을 먼저 시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선은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받아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평소에 습관 교정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뭐 보존적 치료로 좀 치료 계획을 조금 더 이제 세워봐라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정도연 부원장님께서 이제 프루로 치료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제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좀 들려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이 부분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척추나 관절이 아팠을 때 내 문제는 없었는지 자기 생활을 개선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체중은 어떤지, 또 건강을 위해서 했다는 운동이 혹시 아픔의 원인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의사와 상의를 해서 자기에게 맞는 치료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좀 마지막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장마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